서류미 비자를 대변합니다. 민족학교 황상호입니다. 여러분 덕분에 구독자 수가 1000명이 넘었습니다. 1000명!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지난번 제가 했던 말처럼요, 구독과 좋아요를 많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제가 더 많은 시간을 내서 정보를 모으고 취재해서 여러분을 대신해서 전달해드릴 수 있습니다. 아직 시청자 97%가 구독을 누르지 않고 있는데요. 구독, 구독, 구독을 눌러주세요. 제가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구독자 1000명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첫 번째 영상에서 많은 분들이 실업보험 신청에 대해 많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먼저 어떤 것들이 업데이트 되는지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CARES Act 시행 전과 후에 바뀐 내용이 있는데요. 전 영상과 이 부분이 다르니까 꼭 유념해서 다시 확인하시고요. 이번 두 번째 단계에서 세 번째 질문입니다. Reason no longer working. 왜 일을 못하게 되느냐? 이 질문인데요. 두 번째 그 Separation Explanation에서 보시면 첫 번째로 related to the coronavirus COVID-19 이 항목이 CARES Act 이후에 추가됐습니다. 그러니까 앞선 영상에서는 이게 없었거든요. 그래서 비즈니스 클로즈 플랜 셧다운을 눌렀는데 여러분들이 보시고 가장 자신에게 적당한 것이 뭔지 생각하신 다음에 클릭하시면 됩니다. 보통 related to the coronavirus가 광범위하니까 이걸 많이 클릭하시겠죠. 네, 이제는 일문일답을 하겠는데요. 가장 범위가 넓은 질문에 대해 답해드리고 이어 우버, 에어비앤비 등 셀프 임플로이어들이 어떻게 실업보험을 신청할 수 있는지 시연해드리겠습니다. 일단 내가 피아노 레슨을 한다, 핸디맨이다, 그런데 실업보험을 신청할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예년이라면 안 될 겁니다. 호텔이나 개인집에서 일하는 노동자를 미국에서는 하우스홀드 워커라고 말합니다. 매년 가주 고용개발부가 호텔업이나 개인집 고용주들에게 베이비시터, 요리사, 가드너 등을 EDD에 보고하고 실업보험금을 내라고 지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잘 안 되고 있겠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튜터, 음악가, 배관공 등은 제외입니다. 그 때문에 피아노 레슨을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핸디맨들은 신청에도 매우 불리하겠죠. 하지만 현재 CARES Act는 전례가 없는 법입니다. 제가 다른 단체와 회계사에게 이런 내용을 문의했습니다. 일단 답은 애매하다면 모두 신청하라 입니다. 실업보험에 가입해 있지 않은 실직자는 어떻게 하나? 워킹 퍼밋은 있는데 서류 미비자다. 군에 있다가 지난달에 전역을 했다. 일단 다 신청해 보십시오. 신청하는데 10분이면 됩니다. 그리고 EDD에서 전화가 오면 그때 자신의 어려움에 대해서 충분히 소명하시기 바랍니다. 모두 다 신청합시다. 어떤 분은 한 달 전에 다른 일로 사직했다고 합니다. 일단 신청하십시오. CARES Act가 규정하는 코로나 바이러스 이머전시 시작은 3월 중순이 아니라 1월 27일입니다. 일단 신청하십시오. 노동시간이 단축됐다. 회사가 워크쉐어링을 EDD에 신청할 때까지 기다려야 하나. 회사 눈치가 보인다.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일단 신청하십시오. 어차피 온라인 신청란에 몇 시간이 줄었다고 보고하는 란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신청하면 EDD가 알아서 고용주에게 연락을 할 것이고 그 이유는 그들이 알아서 이후 절차를 진행할 겁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해서 확인 번호를 받았다. 그런데 EDD에서 확인을 했다는 이메일을 보내지 않았다. 이런 질문을 하신 분도 있습니다. 요즘 늦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확인 번호를 받았다면 일주일 정도 기다려 보십시오. 그 이후에 EDD에서 전화가 올 것입니다. 신청을 잘못했다. 수정이 되는가? 이 질문도 굉장히 많았는데요. 일단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바로 수정이 안 될 겁니다. EDD에서 확인 전화나 이메일이 오면 그때 전화로 수정 요청을 해야 합니다. 전화로 요청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신청할 때 신중하시고요.
제 영상뿐만 아니라 다른 영상도 꼭 살펴보시고 종합적으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EDD 오류 정정 요청 전화번호는 866-333-4606입니다. 셀프 임플로이드인데 커미션을 받은 것은 어떻게 하나? 이런 질문도 있습니다. 원칙상 다 기록해야 합니다. 커미션, 휴가수당, 팁, 일할 때 현금 대신 받은 숙박비, 밥값, 기타 금액도 다 밝혀야 합니다. EDD에서 여러분이 받아야 할 돈보다 더 많은 것을 받았다고 판단하면 신청자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영주권이 있는데 자신이 외국인 등록번호가 뭐냐? 그리고 영주권 카드 번호가 뭐냐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영주권 카드 정면을 보시고 계속 찾으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 번호는 이 정면에 있는 게 아니라 이 뒷면을 보시면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처음에 나오는 그 영문 대문자 USA 이후에 있는 것이 있는 숫자 단위가 바로 외국인 등록번호입니다. 여기 샘플인데요. 여기서 보시면 00000003193 이게 외국인 등록번호입니다. 그리고 바로 뒤에 있는 것이 영주권 카드 번호입니다. 영문 대문자 세 글자로 시작하잖아요. LIN00000319 이게 바로 영주권 카드 번호입니다. 헷갈리시지 마시고요.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록해야 할 번호 중에 I-94를 요구하는 항목이 있거든요. 필요하신 분들은 이것도 찾아서 넣어야 되는데 인터넷에 I-94라고 검색하면 이렇게 세관 단속국 홈페이지가 나오거든요. 여기서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보시면 이게 출입국 관리 기록인데 여기서 이중 Get Most Recent I-94 클릭하시면요. 이게 뭐 이런 상황에 대해서 동의하느냐 마느냐라는 내용입니다. 동의한다 클릭하시고요. 그러면 아래 사항과 같이 이제 개인 정보를 넣는 란이 나옵니다. 여기서 뭐 이름, 성, 태어난 날짜, 여권 번호 이런 것들을 쭉 기록하면 그 출력 페이지가 하나 나올 거거든요. 거기에 이제 I-94에 대한 그 선생님들께서 필요로 하는 정보가 나올 겁니다. 이제 다음 영상에서 우버, 에어비앤비 등 셀프 임플로이어가 어떻게 EDD를 신청할 수 있는지 제가 시연해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으로 넘어가실까요?